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고발을 했습니까? 네. 근데 김 의원이 본의 아니게 내부 고발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려다가 나온 발언인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미국을 다녀온 이후로 정체불명의 해외 송금에 대해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북한과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한다. 네, 그렇죠. 네.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를 뭘로 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자면요.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2019년에 이 사람이 북한에 가서 암호화폐를 해외 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했다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한 장관이 미국에 갔을 때 이 사건을 수사한 뉴욕 남부 연방검찰을 만나고 온 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그 버질 그리피스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건 김 의원이 직접 국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피스와 우리나라의 이재명, 박원순 그리고 그 밖에 민주당 의원들과 연결고리인 것으로 이 자료에 나옵니다. 검찰이 수사한 적 있으십니까? 이거 저한테 왜 물어보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하여튼 이 사건에 그렇게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아니 근데 이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의원님께서 오늘 갑자기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들어보면 한 장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김의겸 의원이 아까 뭐 미국 검찰 자료에 뭐가 들어있나 보죠. 그동안 이 야권의 정치인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북한에 도움을 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돌긴 했는데요. 김 의원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대표의 연루설을 공론화한 셈이 된 겁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을 향해서 범죄 신고나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이냐며 쏘아붙였습니다. 진실이 뭔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때리기 경쟁에 나섰습니까? 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 얘기입니다. 앞서 이 대표가 한미일 합동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말한 걸 일제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반일 선동은 자신의 죄악을 향한 관심을 돌려보자는 심산이라고 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은 북한과 똑같은 시각을 가진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로 여권 내부에 요즘 쓴소리를 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대표를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북한의 눈치나 보는 친일 색깔론이라면서 병역 미필 초선, 안보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쏘아붙였죠. 다른 당권 주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김정은의 마음을 대변해주면서 북한 편들어 주는 것으로 이긴 정신에 다름 아닙니다. 제주도 해상에서 일본 자유대하고 해상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그럼 그때도 친일 국방이었는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한테 묻고 싶습니다. 각자 자신이 이 대표에 맞설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이란 해석입니다. 당권 주제가 꽤 많군요. 네. 네, 다음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말투에 어떤 특징이 있나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요. 어제 SNS에 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처음 보는 국민을 아랫사람처럼 하대하고 반말을 내뱉었다. 소탈하다는 것은 본인 착각이라면서 닷새 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냥 먹어도 돼. 사실 저거 있나? 동약인? 그렇습니다. 예, 예. 친환경. 미리 놔두면 빨개지니까. 네. 여기부터 해서 익히는 게 사실 맛은 제일 좋죠. 그렇지. 설명해주는 분이 젊어 보이긴 한데요. 그래도 공식 자리니까 존대하는 게 예의겠죠. 네. 대통령의 반말은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 지적해왔던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말씀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 청년 경찰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악수를 하며 답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아주 짧죠. 강도가 좀 떨어지는 거는 떡볶이도 좀 잘하네요.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은 벌써 침수한 시작이 되더라고요. 국민에게 반말하는 대통령, 국민이 보기 불편합니다. 대통령이 늘 말하는 국민 여러분 이 앞에는 존경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죠.
그 마음을 말투에도 담아주길 바랍니다. 네, 뭐 악의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